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, 책 순서대로 전해드려야 되는데, 밥을 먹고 왔더니 그 배가 불러서 그런지 노래가 잘 안 되네요. 그런데 어려운 곡이 걸렸어요. 변진섭 씨 노래인데요. 너에게로 또 다시. 제 이번 새 앨범 노래 제 노래 제목이 물론 뭐 다른 분이 리메이크했던 걸 어렵게 또 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지면 신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제가 경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는 신곡이 되는데요. 그 노래 제목이 그대 다시거든요. 너에게로 또다시. 제가 그 겉에 앨범 표지를 제 글씨로 만들고 싶어서 그대 다시라는 글씨를 3일 동안 지금 굉장히 예쁘게 써보고 있거든요. 제가 캘리그라피 이런 거는 잘 못 쓰지만 어렸을 때 제가 서예를 굉장히 잘 썼었어요. 그래서 내 글씨로 내가 좀 정성스럽게 여러분께 선을 보이고 싶어서 이 정도 나 이 정도 노력했다 하는 약간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잖아요. 제가 이 앨범에 이만큼의 제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하는 그런 거를. 그래서 며칠 글씨를 세로로도 써보고 가로로도 써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켈리를 배워놓을 걸 그랬다 그런 후회도 좀 됐었는데,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 켈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써달랄까 하다가 그러면 제 앨범에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걸까 하다가 말고 제가 3일째 써보고 있는데 그 내일까지 완성해야 될 텐데 내일은 사실 김현택 씨를 위한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느라고 월요일 아침이면 마무리해서 이제 완전히 그것까지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면 이제 정말 CD 찍고 음원 내고 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. 그래서 뭔가가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할 거는 글씨 그 완성하는 거 빼곤 없으니까 제가 요새 괜히 의도적으로 자꾸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살 빼기로 해놓고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까지만 먹고 내일 점심 약속이 있으니까 맛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어쨌든 맛있는 음식은 또 맛있게 먹어줘야 하잖아요. 맛있게 먹을 때는 내일 저녁부터 이제 조금 강한 그 다이어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, 여러분. 제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퍼져 보인다던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한테 좀 질책 좀 해주세요. 살 뺀다면서 뭐야 김대리 이렇게. 그러면 제가 좀 각성하지 않을까요? 더 변진섭 씨의 노래 전해드릴게요. 너에게로 또다시. 오늘 너무 수다를 많이 떨어서 목이 약간 쉴라 그래요, 여러분. 목 잘 안 쉬는데 어제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봐요. 가수가 목을 아끼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가까운데 죄송합니다. 너에게로 또다시 살짝 쉰 목소리로 가겠습니다. 모든 일들은 때론 이제는
두두